소개 부탁해. 아, 저희는 이제 노래하는 시골이라고 하고요. 이제 드디어 저 혼자가 아닌 둘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고, 이쪽은 이제 기타 치는 조대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저희 이제 실용음악대학교, 실용음악대학교 이제 후배로 들어왔는데, 이제 저보다 형. 좀 이렇게. 대학교 후배? 네, 대학교 후배. 이제 대학교 동료죠. 네. 대학을 이제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알게 돼서 이렇게 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너 아직도 학생이니? 아니요, 저희 둘 다 졸업했습니다. 학교는 끝났고. 아, 어쨌든 학교에서 알던 사람이네. 그럼 뭐 어떻게, 그래도 둘이 같이 하게 된. 뭔가 사적인 자리에서 음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는 점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을 하다 보면 음악적인 교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맞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학교 맞았어? 아니요, 저희 국제예술대학교. 거기 안 좋은 학교니?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다닌 학교가 좋은 학교면은 좋은 학교고. 그냥 보통? 네, 보통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다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너무, 저희는 저희의 노선을 가서 사실 학교에서 뭔가 공감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미 그때부터 밴드를 하고 싶다는 열망과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데는 배우러 가는 이제 학문적인 걸 연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재즈, 정통 재즈 막, 막 이런 걸 많이 교류하는 친구들의 사이에 락만 좋아하는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시골 음악이 락은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뭔가 돌고 돌아서 물론 이런 음악을 오게 됐지만, 원래 저희가 처음 하던 음악은 노런 음악은 아니었고, 살짝 게러지 펑크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하고 제가 또 이제 제가 곡을 보컬로서 쓸 때 탤런트가 나오는 곡하고 조금 또 그게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저로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직도 연구를 하는 중이지만, 돌고 돌다 보니까 이런 음악이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럼 음악 작업하는 시간 외에는 뭘 해? 저 요즘은 거의 지금 EP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계속 그거 하고 작업하고, 제가 작업한 것들을 뭐 형도 그렇고 제 주위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일반인들한테 들려주면서 피드백, 뭐 어떠나 감상평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그 이후에 뭐 지금도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긴 했지만, 확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제가 뭔가 뭐 공연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하려고 이제 구상을 한. 그럼 언제쯤 나와 EP는? 9월 안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곡? 4곡 아니면 5곡인데 아마 4곡 낼 것 같아요. 뭐 기타도 같이 하는 건가? 이번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그 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비주얼이 들어 보이는 건가 아니면은? 아,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네. 네. 그럼 나이가 많은 거? 이제 29. 어리네. 많다면 많진 않은 건데. 아, 근데 29이라고 하기에는 수염 때문인지, 아, 그리고 네. 머리 때문인지 그보다 한 이렇게. 원래 처음에 형을 학교에서 봤을 때 머리 이만큼하고 수염 이만큼 형이 그랬어. 그 머리와 수염을 기른 철학은? 저는 그냥 원래 메탈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것 따라서 기르게 된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딱히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수염은 그냥 깎기 귀찮아서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늘 때 되면 나고. 네. 깎아도 나고. 깎아도 나는 거 그냥 기르자. 오늘 그래서 둘이 해보니까 어땠어? 저는 근데 제 이 시골이라는 팀으로는 거의 형하고 한 거는 처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거의 처음이라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나서 그 공연을 너무 실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근데 그 외적으로 이게
혼자서 제 거를 하는 것도 되게 즐겁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합이 너무 기타는 오늘 공연이 어땠어? 저는 이번에 거의 한 6년? 그 정도만에 서는 거라서 6년? 네 거의 긴장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막상 하고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보직이 뭐였어? 아, 저는 그냥 보병 갔다 와서 어디? 저 그냥 춘천 쪽에서 네. 힘들진 맞진 않고? 아, 뭐 요즘은 딱히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그 시골 음악은 뭘 담고 싶은 거야? 제가 근데 거의 메인 테마는 그리움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제가 쓰는 곡의 주제들이나 제가 가지고 가는 생각들이 거의 뭔가 옛것에 대한 그리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옛것이라는 게 정말 먼 과거일 수도 있지만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마저도 저한테 아, 그것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그런 것도 혹시... 그리움이라고 얘기하나? 좀 뭔가 좀 언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이제 평소? 그래 오늘 수고 많았고 네. 저 친구가 좀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늘은 좀 더 유난히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네 혼자 할 때는 본 적 없지 제가? 네 없어요. 그러면 아마 더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고했고 다음 공연에 또 보자. 네 감사합니다.